지금 남해안에서는 겨울 해풍을 맞고 자란 시금치 수확이 한창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가격이 최대 두 배나 오르면서 농한기 농민들의 큰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푸른 남해바다를 배경으로 초록빛 융단이 펼쳐집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 시금치 수확이 한창입니다. 남해안 시금치는 차가운 바닷바람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자라 당도가 높습니다. 6개월에 달하는 긴 재배 기간이 맛의 비결입니다. 비와 바람, 해풍을 맞아가면서 자란 시금치라서 당도도 높고 와삭와삭하는 맛이 있어 소비자들이 아주 좋아하고. 초겨울 첫 수확을 시작해 올해 3월까지 출하가 이어집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시금치의 가격 역시 대폭 오르면서 농가 소득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거래되는 시금치의 평균 시세는 킬로그램당 2,550원 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이상 올랐습니다. 남해군 역시 킬로그램당 평균 가격은 2,763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습해와 동해 탓에 작황이 부진하면서 전남 신안을 포함한 전국의 시금치 출하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비가 지난 가을에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은 우리 지역은 이 밭에 시금치가 많이 갈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작게 입었습니다. 남해안 시금치가 농한기 효자작물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